안녕하세요. 여기는 밴쿠버 웨스트사이드입니다. 오른쪽으로 구부러지면 굉장히 번화한 길 4번가가 나옵니다. 여기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가게들이 없습니다. 여기가 4번가인데 왼쪽으로 올라가면 큰 슈퍼마켓, 세이프웨이가 있고 샤퍼스 드럭 마켓, 그리고 굉장히 인기 있는 레스토랑들, 또 패션샵들이 있는 거리가 나옵니다. 이 동네는 고도 제한이 4층입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이 없고 4층이나 4층 이하의 목조 건물이 많습니다. 지금 3번가에서 남쪽을 향해서 브로드웨이까지 가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는 9번가인 셈입니다. 3번가에서 브로드웨이까지는 6블럭이지만 블럭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걸어갈 만합니다. 브로드웨이 어린이 책방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맥스가 응가를 했습니다. 뒤에 처진 저를 향해서 맥스가 뛰어오고 있습니다. 같이 걷는 연습이 안된 어린 강아지들을 노인분들은 데리고 산책을 안 하시는 게 좋죠. 목줄에 걸리면 자칫하면 넘어지기가 쉽죠. 길 건너 지나가는 개에게 맥스가 뛰어가고 싶어서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너에 꽃집이 있던 낡은 건물 자리에 새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축 공사장의 인도입니다. 차도 쪽으로 낮은 콘크리트 보호벽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한 블록 들어가면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아이스링크와 짐, 넓은 잔디 운동장이 있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줄서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신축 공사장 앞의 인도 모습입니다. 어린이 책방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레스토랑입니다. 맥스와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7달 된 강아지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강아지 사료와 동물병원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맥스가 지나가는 소녀에게 아는 척을 하고 쫓아갔습니다. 하니스 조절을 다시 해야 되겠어요. 집에 가는 길입니다. 맥스가 어떤 집 정원으로 뛰어들어갔네요. 대개 잔디밭에 개들이 오줌을 놓으면 다른 개도 그 자리에 또 눕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꼭 원형 탈모증처럼 잔디가 죽습니다. 집 주인들이 아주 싫어하죠. 짓고 있는 건물이 뒤쪽입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4번가를 건넙니다. 트인 곳이 UBC 방향입니다. 다운타운과 UBC 그리고 바닷가가 가까운 밴쿠버 웨스트사이드 뒤쪽 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